내빈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랑 김준근과 신부 이하영 양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진행을 맡게 된 전문 진행자 장윤태입니다.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식의 줄에 없는 예식으로 오늘 내빈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지 않으시지만 소중한 분들만을 모시고 이분들께서 신랑 신부님을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박수를 예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쳐주신다면 너무너무 신랑 신부가 기분 좋게 예식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내빈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님을 위하여 큰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식사로 예식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김준근과 신부 이하영 양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시작은 특별한 무대와 함께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프닝 무대가 있겠습니다. 네, 양가부님은 내빈분들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양가어머님께서 사이좋게 나란히 서주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부님, 내빈께 인사! 오늘 멋진 턱시도와 함께 멋진 조명 속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신라님의 모습 멋져 보이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하객분들이 가득 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소리라면 훌륭한 하객분들의 호응입니다. 평상시 신랑님이 얼마나 사회생활 잘하셨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랑님의 입장은 오프닝 무대와 함께 특별한 무대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신랑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새하얀 아름다운 드레스가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신부님께서 오늘 아버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에 동참하여 입장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신부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아, 신랑님보다 목소리가 호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신랑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신부님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지금 다 테이블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 바라봐 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뚫고 와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보듭하는 의미로 신랑 신부님이 더욱더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